1인 방송 같은 걸 꿈꾸는 우리 인교진으로서는 그래도 좋은 네. 사람을 찾아간 걸로. 아, 그 안에서 계속 똑똑하고 있는 거야? 아이고, 장난. 아, 이거 암호를 해야 되거든. 아. 방송 나온다고 집 깨끗이 치울 것 같은데. 제가 저 집 가봤거든요. 그래요? 여기가 이제 침실. 어? 야. 어떻게 중심으로? 아. 뭐 그거? 아, 그, 저기, 골프장에 있는 거네. 알잖아. 남자, 여기. 말리는 거. 바람 나오는 거. 아, 골프장 싸우는 좀 좋거든요. 헬스들이 이렇게 말렸는데, 오늘 좀 이렇게 채청 저 가정집에 웬만하면 잘 안 들었는데. 야, 좋다. 여기가 이제 우리가. 항상. 야, 놀이터. 와. 와. 형, 키보드도 완전 게이머용이네. 야, 형네 집 짱이다. 야, 오늘은 너랑 나랑 그냥 노는 거야, 우리 집에서. 그렇지. 아, 김준 씨 게임 좋아하시죠? 저런 거 좋아하는구나. 야, 끝내준다. 인교진 헛바람 들겠어. 김준 씨 얼마나 부러울까? 그러니까요, 얼마나 부러울까요? 집에 와서 계속 저걸 또 검색하더라고요. 그냥 혼자 사니까 좋은데? 와. 여기는 거의 펜션이라고 생각하면 돼. 사랑방이에요? 펜션. 여기서 KBS 후배들 맨 여기 와서 술 먹고 그냥 아. 자고 가고 그냥 여관이야, 여관. 아, 여기서? 어제 거칠게 먹었어, 나도. 그지? 너 눈에 좀 있네. 술이. 눈에 좀 있어요, 형님. 세수 한번 하고 와야 될 것 같은데. 너는 와이프도 있는데 왜 해장 안 했어? 아, 저 와이프가 빨리 갔다 오라고. 제가 많이 먹었어. 제가 많이 먹었어. 와이프가 지금 더 취해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더 힘들어요. 더 힘들어요. 없어요. 와이프랑 안 좋아 요새? 해장 안 했다고 해서 와이프랑 안 좋다는 게 없어. 형, 낌새가 약간 거기서부터 시작됐어? 밥부터? 형 말이야. 야, 이씨, 뭔 소리야. 그 얘기를 김준호 씨가 할 입장은 아니죠. 야, 세수나 해. 헛소리 하지 말고. 알겠습니다.